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분들은 합체를 이룰 때 정상에 올라 야호를 부르시나요? 야호! 사실 아내의 정상 정복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만 정상에 올라 야호를 부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내분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죠. 오늘은 전설의 인물 박인수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보고 즐거우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체를 이룰 때 진정한 남편의 행복과 즐거움은 자신만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르는 아내의 등정 과정과 반응을 지켜보면서 함께 정상에 올라 결국은 야호를 같이 외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완전체를 이루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제 용어가 낯설죠. 이게 다 유튜브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상의 내용과 목적에는 상관없이 입력되어 있는 키워드에 걸리면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주 학습하지 않을 법한 은유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도 오래전에 제재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묵혀두기 아까운 이 내용을 은유법으로 바꾸고 용어를 바꿔서 다시 올립니다. 제발 인공지능이 이 표현법들은 모르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도 올리자마자 제재를 받아서 아주 열받아 내려버렸거든요.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내용인지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많은 유튜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부부가 완전체를 이룰 수 있을지 이미 약 70년 전 몸소 직접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자유부인의 영감을 준 소위 한국판 돈후안 또는 카사노바로 불리는 박인수 선생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화 포스터도 이렇게 나름 여닫게 보여드리면 실감이 나시겠지만 야한 장면이 있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옆에 있는 것은 정비석 작가가 쓴 그러니까 영화의 원작 소설인 자유부인의 표지입니다. 얌전하죠? 우리들의 영웅, 아이돌, 레전드, 박인수 선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카사노바, 많이 들어보셨죠? 카사노바는 희대의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냥 카사노바, 카사노바 하지만 본명은 지아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아유, 그 거리에 술집 이름이 좀 맞습니까? 카사노바라는 술집이. 사귄 여성이 130여 명에 이르고 귀부인, 하녀, 수녀, 천미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는 군인이자 성직자를 꿈꾼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나중에는 외교관, 작가, 그리고 탐험가로 활동해서 뭐 여러 책들도 남겼습니다. 요즘 말로 뇌생남이자 패셔니스트였죠. 카사노바가 자기가 외교관으로서, 작가로서, 탐험가로서 남긴 여러 방문기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이 역사의 인물에 남기까지는 그의 바람둥이 행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바람둥이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카사노바의 뒤질세라 우리에겐 박인수 선생이 계셨던 겁니다.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 사건은 한국 전쟁 직후 댄스 열풍이 남한 사회를 휩쓸 무렵인 1955년에 터집니다. 불과 휴전 2년 뒤에요. 그 폐허 속에서 댄스의 열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한국민의 역동성은 참 알아줘야 돼요. 최고예요. 뭐 하긴 전쟁 중에도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헌병대 대위까지 진급했던 훤칠한 키의 박인수는 해군 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같은
그런 고급 댄스홀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인 문제로 인해서 탈영하게 되고 불명예 제재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해군 대위를 사칭하며 인기 댄스홀을 휩쓸면서 여성 편력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복수극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에게 배신당했듯이 이제는 반대로 모든 여성들에게 복수극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 박인수가 구속되기 전까지 14개월 동안 여대생,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의 딸들을 포함해서 밝혀진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70여 명. 굉장한 거죠. 14개월 동안. 뭐 물론 사귄 기간은 더 오래됐겠지만 맞습니다. 구속된 박인수는 법정에서 피해자 70여 명 중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주장으로 인해서 순결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70분의 1이라는 유행어까지 났게 됩니다. 박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니까 대략 여기에서 사건의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어느 시대나 세상 멋지게 산 난놈들은 있습니다. 부러워 죽겠어. 박인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안 부러울 남자 없거든요. 그래서 레전드인 거고요. 자,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돌아가자고요. 어떻게 박인수 선생은 단 1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70여 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만나서 합체를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깊은 관계를 이어가자면 70여 명을 딱 한 번씩만 만났을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러자면 하루에 한 명을 만났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만났을 텐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를 달리한 약속들이 빼곡히 있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또 그리고 밤에는 댄스홀을 가야 되고 많이 바쁘셨겠어요. 박인수 선생은 어떻게 에너지 관리를 했을지 아주 무척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아내 한 명만으로 벅차잖아요. 세상 너무 불공평해. 이런 생각하면 욕 나와. 수사하는 형사들도 당연히 저처럼 세상 불공평하다 생각하면서 궁금했겠죠.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박인수의 대답을 좀 유식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비블루 한문 보이시죠? 한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접하되 새지 않게 한다. 무방출 합체를 몸소 실천하시며 70여 명의 여성들을 상대하셨던 겁니다. 고수 중에 고수죠. 아내와 매일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우리 남편들은 저비블루 정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저비블루야말로 합체의 철학을 완전히 달리하는 다른 경지의 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합체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유희, 놀이로서의 역할도 많이 있죠. 그 놀이의 종착점은 정상에 올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야호를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남녀간의 메커니즘상 함께 똑같이 정상에 올라 야호를 외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남자가 조금 희생을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저비블루는 합체 그 자체는 즐기되 종착점까지는 치닫지 않는 절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저비블루야말로 스스로 고도로 절제된 자기 완성의 미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고도로 절제된 자기 완성의 미학. 멋있어. 나의 즐거움을 통제하고 배우자의 즐거움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배려의 극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아무나 쓴 표현 아니에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절제력이 있어야 하고 아내를 먼저 배려하면 합체가 재미없어질 거라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합체를 정말로 재밌게 못해보신 분들이야. 아주 불쌍한 분들이지. 우리 남성들에게도 이 저비블루는 개이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득. 더욱더 강직한 남편으로 아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모름지기 강직한 남편을 좋아하죠. 저비블루를 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강직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말이죠. 두 번째 이득.
성에너지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합체할 때마다 매번 정상에 올라 야호를 외치고 방출하게 되면 우리 남편들의 성에너지를 급격히 고갈시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남성의 샘물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방출하면 결국 고갈이 빨리 되니까 가능하면 아껴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번 합체할 때마다 방출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또 합체를 하고픈 생각이 나질 않잖아요. 그건 성에너지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다시 생각이 슬금슬금 기어오르죠. 간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뒤태를 막 살피죠. 요리조리.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방출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폐해가 커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체력 저하와 노화 현상이 촉진되고 강직함도 떨어지게 되죠. 정신적으로는 이제 난 끝났네. 내 아내조차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에 공헌은커녕 아내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네 하는 자괴감과 함께 합체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게 됩니다. 물 안에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이씨 이거 뭐야 왜 씻어 그리고 자는 척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득, 아내를 매일 정상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에너지가 충만하고 강직하기 때문에 매일 집안에서 곡소리 나게 행복한 완전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접이블루는 본능을 통제하고 쾌락을 절제하면서 아내의 야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합체의 최고 경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남편의 방출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합체가 아니라 아내의 정상 정복을 도와주는 합체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진짜 참맛이죠. 합체를 하면서도 방출을 하지 않아서 찝찝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직한 남편이 되어 매일, 그것도 매일 아내를 정상으로 인도해서 극치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뭐 그 정도의 찝찝함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출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하게 되면 그 쾌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개이득이라니까 그냥. 무엇보다도 접이블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겁니다. 매일 아내가 정상 정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피부, 윤기 달라지지, 생활의 활력 느끼지, 마음에 남편의 사랑 빵빵하게 충만되어 있지, 온 사상이 아름답게만 보이게 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행복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편 밥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라니까요. 현실로 아, 그 말이 이에서 나온 말이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왜 그전에는 그런 밥상을 받았는지도 알게 되실 거고요. 마음에서 우러난 아내의 쏠이 담긴 밥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찬을 보면 느낄 수 있어. 그 쏠을. 이 영상의 내용이 맞네 틀리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댓글로 맞네 틀리네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박유순 선생님께서 증명하신 바가 있으니 그것도 70여 년 전에 새로운 경지의 그 완전체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의학에서는 접이블루를 권하지 않습니다. 양의학은 한의학과는 달리 남성의 샘물은 마르지 않으니까 합체할 때 방출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아, 박인수 사건 어떻게 됐냐고요? 1심에서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유명한 판사의 논구와 함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뭐 사회 여론도 있고 해서 2심에서는 징역 1년형을 받아 형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박인수 선생이 어디 사는지, 생존해 계신지 뭐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다면 아흔이 넘었을 나이인데요. 오늘은 박인수 선생을 기리면서
헌정합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파홍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한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